지금부터 영동 금강무치 마을 제7회 불베리 축제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환영사 있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불베리 축제 환영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루베리 축제 준비원장 한영기입니다. 제7회 블루베리 축제 이렇게 성대히 치룰 수 있도록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군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차해 주신 정영철 군수님, 그리고 영동의회 이승주 의장님, 각 기관장님, 그리고 서울과 대전에서 찾아주신 여러분께 주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축제는 우리 마을만의 차별화된 농촌 체험인 불베리 따귀 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고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것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제준비위원회를 위원장님께서 축제준비 아니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동군 산림을 통 맡아 주관해 주시고 원래 처음 취임하셔서 일하시는 정영철 군수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모리마을 블루베리 축제에 이렇게 와서 축사를 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동 금강 목지마을 블루베리 축제장을 방문해 주신 관광객 및 내외빈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성한 과일의 고장을 대표하는 영동군 금강 목지 체험마을에서 블루베리로 건강과 즐거움을 찾는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를 준비하신 한영기 위원장님과 최순영 이장님을 비롯한 축제 추진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영동군수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지역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지와 성원에 꼭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번째 개최되는 블루베리 축제는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교류장으로 정착되었으며 금강무치 마을을 찾고 싶은 도시민들의 마음과 블루베리 축제를 이어가고자 하는 한영기 위원장님, 최순영 이장님이 부단한 노력과 열정이 블루베리 축제를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강무치 마을, 블루베리 축제 등 마을 축제 활성화를 통한 소통과 화합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지역 경제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여 다 함께 성장하고 국민 모두가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못지 마을 블루베리 축제를 찾아주신 여러분, 어느 해보다 농사가 잘 되어 맛있는 과일들을 맛볼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제값을 받지 못할까 우리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블루베리는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서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시력 개선, 피부 미용, 콜레스테롤 감소, 항암 작용에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맛있고 건강에 좋은 과일들을 많이 드시고 많이 사주시면 우리 농민들은 더욱더 맛좋고 품질 좋은 과일들을 만들어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을 이해하고 마을 주민과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브루베리 수확 체험 및 찹쌀떡 빙수 만들기 체험, 전통 한지 공예 체험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 및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껏 즐기시고 편하게 쉬었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브루베리의 맛과 건강을 가득 담아 더욱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도 다른 날에 비해서 좀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역 주민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 의장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강 못지 마을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오늘 제7회 블루베리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건강하고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에 항상 노력해 하시며 오늘 축제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한영기 축제 추진위원장님과 추진위원 그리고 최순영 마을이장님께도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동군이 농업 발전과 농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영철 군수님과 자리를 함께 하신 김국기 도의원님, 황승현 부회장님, 이수홍 의원님, 안정훈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못지 마을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블루베리 축제는 못지 마을의 농촌 생활과 음식, 여가 문화의 체험을 통해 도, 농, 간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화합하는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마을의 주력 소득 작물인 블루베리의 우수성이 널리 홍보되어 판로 확대 및 단골 고객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축제에 참석해 주신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못지 마을과 축제 추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영동 금강못지 마을 제7회 블루베리 축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